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복리이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하고 대한민국 최초로 복리이자를 아주 그 속까지 파헤쳐서 완전히 해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아,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거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시도하는 건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 여러분들, 그 허준, 허준이란 드라마 옛날에 있었는데, 그 허준 드라마에서 제일 한 60편이가 될 거예요. 제일 재밌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허준이 위기에 닥쳤어 이제 이렇게 손목을 잘릴 그 위기에 닥쳤는데 그때 어 누가 이제 자기 스승님을 욕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뭐 위에 크기는 뭐 세자 반이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스승님의 시신을 열어보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오늘 저하고 여러분 이 복리이자의 시신을 열어보자고요 완전히 해부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어이 이자의 종류가 단리 이자가 있고 복리 이자가 있어요. 근데 단리 이자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단리 이자는, 근데 이제 요 복리 이자, 복리 이자하고 그냥 거의 반대되는 개념이라서 복리 이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단리 이자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어요. 근데 복리 이자는 원금뿐만 아니라 그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겁니다. 근데 요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그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 자, 그러면 일단 하나도 안 중요한 단리부터 일단 좀 살펴보면 단리 이자는 원금 100원에 4년 만기 이자율 10%잖아요. 그러면 원금이 100원일 때 1년 지나면 그냥 원금에만 이자가 붙으니까 100원에 10%인 10원이 1년 지나서 이자. 백원0십 프로인 십원백 원의 십 프로인 십원백원0십 프로인 십 원이 각각 일이삼사 년의 이자가 돼서 사년 후에 총 원금과 이자는 백사0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제 진짜 중요한 복리 이자를 한번 볼게요. 단리 이자와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원0 0 원. 사년 만기의 이자율 십0로 모든 0 똑같아요. 자 근데 이제 한번 볼게요. 자일년 후에 이 원금. 100원에 10%면 10원이죠? 그러니까 이자가 10% 붙었대요. 그러면 1년 후에 원금과 이자가 얼마가 되냐면 110원이 되는 겁니다. 100원 더하기 10원이니까. 근데 2년째 볼게요. 그러면 2년째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복리 이자가 이자의 이자가 붙는다 그랬죠 그러면 요 100원에도 이자가 붙을 거고 요 10원에도 이자가 붙을 겁니다. 그러면 100원에 이자 10%니까 10원 10원에 10%니까 1원의 이자가 붙겠네 그래서 2년째는 어떻게 되냐면 원금에 대한 이자 10원. 이자 10원에 대한 10% 이자 1원 요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면 2년 후에 총 받을 원금과 이자의 합은 요 전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0원 더하기 10원 더하기 10원 더하기 1원이니까 2년 후에 이자와 원금은 총 100. 21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3년째 되면 꽤 복잡해져요. 자, 그럼 3년째는 보면 여기에 있는 요원금에 10%니까 요 10원 이자 붙었죠? 그리고 나서 아까 요 원금의 이자였던 요 10원에도 10%의 이자가 붙어서 1원. 그 다음에 2년째 원금의 이자였던 10원에도 10%의 이자가 붙어서 1원. 그리고 요일원에도 10%의 이자가 붙어서 0.1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년째 돼가지고 총 원금과 이자는 이제 요거 전체를 다 더해야 되겠네. 그럼 얼마예요? 133.1원이 되겠네. 그죠? 요걸 다 더하면. 그래서 얼마냐면 133.1원이에요. 4년째 되면 엄청 많이 복잡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원래 5년째 하려다가 도저히 5년까지는 못할 것같아서 4년까지만 했어요. 자, 그러면 4년에도 어떻게 되냐면, 원금에 이자 10원 붙겠죠. 그리고 각각 1 0원에 10%인 이자가 1원, 1원, 1원씩 붙겠죠. 그리고 여기 1원들에게도 이자인 0.1원이 각각 3개 붙겠고, 그다음에 이 0.1의 이자, 이자. 왜냐면 다 10%씩 이자가 붙으니까, 0.01원 되는데, 자 그럼 다시 보자고요. 자, 4년째 이자가 이렇게 돼, 정확하게 자 살펴보면 다시 볼게요. 원금인 100원에 10% 이자 10원,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각각의 원금에 대한 이자 10원씩 여기에 대해서 10%씩 이자가 1원, 1원, 1원 이렇게 붙었죠. 어 얘네들 그리고 요 이자 10원에 각각의 이자였던 요 이원들 있죠? 요거에 10%니까 0.1원씩 이자가 요만큼 붙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0.1원, 요 1원의 이자였던 0.1원에도 이자가 붙으니까 0.01원, 요거에 10%니까 0.01원이 요거죠. 그러면 4년째의 원금과 이자는 총 얼마냐? 총 얼마냐면 이거 다 더한 게 4년째 됐을 때의 원금과 이자예요. 그럼 얼마냐면? 146.41원이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얼마냐 146.41원. 이거 다 더하니까. 5년째 숙제. 한번 구해봐요. 그러면 요거, 요거, 요거. 모든 거에 다 이자가 붙게 돼. 그럼 이 굉장히 넓어지겠죠. 이번는 굉장히 몇 개를 계산해야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들? 복리 이자가 단리 이자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모든 이자에 복리식으로 이자를 붙인다는 건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이자가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1년이 지날 때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좀 아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보시면 우리가 요거를 각각 매년이 지날 때 이자를 구할 때 이런 식으로 구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힘들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를좀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원금에다가요, 1 더하기 이자율. 이자율이 지금 여기서 10%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0.1이겠네요. 이거를각 연도만큼 곱하면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1년째는 원금이 100원이죠? 그리고 1 플러스 0.1을 한 번만 이렇게 곱하면, 100 곱하기 1 더하기 0.1은 110이잖아요. 이렇게 원금이 나와. 그럼 이번에는 121원은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원금 100원에다가 1 플러스 0.1을 두번 이렇게 곱하면 돼요. 두번 곱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쓸수 있어요. 100 곱하기 1 플러스 0.1 요거 두번 곱했으니까 이렇게 제곱으로 쓸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 이 요거는 이거 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금에다가 원금 100원에다가 이번에는 요거를 연도만큼이니까 3년째니까 세번 곱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세번 곱했어. 자 이거 요거는 이런 원금이 100원이고 그다음에 요거를 몇번 곱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네번 곱하면 된단 말이에요. 네번 곱하면.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요렇게 좀더 간단하게 나타내려면 어떻게 나타나면 되느냐. 보세요. 원금에다가 1 플러스 이자를 연도만큼 곱한다는 것을 요런 식으로 나타내면 된단 말이에요. 방금 봤듯이 여기 원금 P에다가 그 다음에 1 플러스 R에 N.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어, 원금이 천만원이야. 천만원. 그러면, 1000만원에 이자율이 0.5%에 15년 예금했다. 그러면은, 1 플러스 0.5, 어, 이자율이 5%, 0.5가 아니라 5%면, 0.05에다가 15년이니까 15승을 이렇게 하면, 요게 원금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방금 봤던 여기서 막, 해부해가지고 자세히 봤잖아요. 요거를 조금 더 간단한 식으로 나타내고자 한 게, 요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요렇게.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요거를 봤어요. 복리자가 이 얼마나 복잡하고, 그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나타낸 식이 요거라는 거. 요거.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요 식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아마 외웠을 겁니다. 억지로 반강제를 외우다시피 했는데, 복리 이자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지 우리 아까 봤던 거 그렇게 냈던 거는 눈으로 직접 봐야지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요 원금 있죠? 원금에다가 요거를 곱하면은 요거를 n년만큼 곱하면 원금 p가 원금 p가 나중에 n년 후에 얼마나 불어나는지 알수 있는 식이에요. 여기서 원금을 p라고 붙인 이유는 P 같은 원금이라서 P라고 쓴게 아니라, 이게 프레젠트 밸류 중에서 현재 가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복리이자를 왜 이렇게 자세히 배웠냐면 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요 요 식을 알고 그 다음에 요 복리를 구하는 식을 알아야지 이제부터 우리가 채권에 대한 공식도 한번 좀 보고 어, 그밖에 뭐이자율이라던가 어떻게 대출금액을 상환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수업을 나갈 거를 방향을 정했는데 오늘 요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복리 이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말 재밌었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